이정원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요게 헤븐스타 COB 파56 5600K 3200K DMX 2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 채널로 5600K 했고요. 2 채널 3200K로 했습니다. 와트수는 뭐 30와트, 50와트, 70와트, 90와트가 있어요. 요거는 세건들을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세건들을 재면 요게 지금 5600K 정도 나옵니다. 5688 정도 나오고요. 조드는 뭐 11000룩스 정도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세건도가 3100 정도 나옵니다. 3100 정도 나오고요. 만녹스 정도가 나옵니다. 만녹스. 5600K가 3200K보다는 왜 조드가 높은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3200K 100W, 5600 100W인데요. 3200하고 5600 두 개를 섞은 게 조드가 더 많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MX 2 채널이고요. 1 채널은 5600K, 2 채널은 3200 두 개를 믹스해서 세건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와트수는 COB에 따라서 30W, 50W, 70W, 90W, 뭐 150W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와트가 높을수록 뭐가 돼? 히트가 많이 되고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요거는 저수온 팬이 달려 있고요. 이 팬이 달린 거는 여러 대를 동시에 많이 쓰면 작은 공간, 2m, 3m의 공간에서는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펜을 쓰시고요. 그냥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달거나 할 때는 이걸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약간 노펜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단가는 좀 이거보다는 더 비싸지만 그래도 헤븐스타 저희들 30W, 37W가 있거든요. 요거는 헤븐스타 COB, LED COB 파우리오 30W, 50W, 70W, 90W고요. 저희들이 30W, 50W 잘 안 팝니다. 왜냐면 보통 90W 정도 이렇게 팔아요. 70W. 왜냐면 조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와트가 높은 거를만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도 한 10시간씩 틀어놓고 이제 테스트해서 한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조회에다가 제가 이제 저가형으로 원할 게 이 제품을 공급을 해드립니다. 헤븐스타 LED COB 파우력 5600K 3200K DMX2 채널 70W, 90W, 그러니까 30W, 50W, 70W, 90W인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타 LVS의 이장원 공학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이 제품은 헤븐스타 COB 파오리오 30W, 50W, 70W, 90W인데요. 요거는 1채널입니다. DMX 1채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색깔이 세건도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건도 측정을. 측정을 하니까 3129, 3129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9000, 7600, 8000룩스 정도 나옵니다. 8000룩스. 그래서 9000룩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정도에서는 뭐 2만 룩스 이상 나오고요. 거의 뭐 한 12000룩스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건도는 3100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청고가 낮은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통 세건도가 3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팬이 있어요. 팬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 달면 좀 시끄럽습니다. 하여튼 저수온 팬으로 제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히트가 적이 되기 때문에 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저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팬이 있기 때문에 소외배신이나 이런 데 쓰긴 쓰는데 좀 팬 소리가 난다. 새벽 예배할 때는 좀 시끄럽다. 여러 대를 설치하고 몇 개만 뭐 간단하게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헤븐스타 30이라 37라든 이거보다도 더 밝은데 노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 LED는 메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도가 중요하다. 1m에 얼마, 2m에 얼마, 3m에 얼마, 5m에 얼마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메다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LED 제품은 뭐 와트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조도를 기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m, 4m에서 한 456수, 뭐 356수 나오면 중해배실이나 이런 소해배실에다 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븐스타 T, COB 파56, 30W, 50W, 70W, 90W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3200K DMX 1채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네모난 게 있어요. 네모난 게 보시면 불을 꺼볼게요. 여기 보면 네모난 LED가 있습니다. 이게 COB입니다. 칩 오브 보드, 칩 오브 보드. 그래서 COB이기 때문에 여기 뭐 DC가 30V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뭐 한 5V짜리도 있고 15V짜리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DMX로 컨트롤 되는 거고요. 불밝기 조절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DMX로 저기 세건들은 3200K 컨트롤체는 DMX. 그 다음에 다이렉트도 킬 수 있어요. 다이렉트도 뭐 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다이렉트도 킬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스트로바 기능도 됩니다. 자, 오토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DMX로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이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껐다 켰다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껐다 켰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DMX로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DMX를 올리면 불밝기 조절이 되죠. 이게 DMX 1채널. 그래서 헤븐스타 T COB LED COB 파56 3200K DMX 1채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색성은 뭐 80에서 85, 그 다음에 LED 칩은 보통 이제 브릿지럭스 칩 오브 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서울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뭐 90W, 100W 이런 급은 제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에피스타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COB가 많이 나왔고요. 보통 저희들이 쓰는 건 에피스타의 대만 칩이나 아니면 브릿지럭스의 LED 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USA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오슬란 필립스 칩도 중국에서 거의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건 헤븐스타 LED COB 파56을 30W, 50W, 70W, 90W 그러니까 안에 있는 LED 칩만 바꾸면 되는 거죠. COB만. 칩 오버 보드입니다. COB.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